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경력을 쌓아서 시내버스 기사에 도전하려 했다는 민성원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성원이 경무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상처로 인한 연인 죽음.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명한 의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의사는 학회에서도 인정받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였는데요. 호흡기 내과 고원중 씨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무려 18년 4개월이었습니다. 고원중 씨는 무려 18년 4개월을 몸담은 병원이라는 조직에서 상처를 받아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고원중 씨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직장이던 병원 내에서의 소외와 무시로 인해 모멸감을 느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고원중 씨와 병원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 건 메르스 때였습니다. 고원중 씨는 메르스 정부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병원에 목소리를 냈다가 한 선배 의사에게 논문 좀 쓴다고 사람 무시하냐? 라는 비난을 들은 후부터 병원 안에서 고원중 씨의 입지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은 고원중 씨를 은근히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에 고원중 씨가 들어오면 다른 의사들이 나간다든지 병원 안에서 고원중 씨가 해야 하는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원중 씨는 병원 측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묵살했고 고원중 씨는 초과 근무에 시달리며 주 100시간 이상씩 일을 하다 약물 과용으로 인한 의식 저하와 호흡곤란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고원중 씨를 은근히 소외시키고 고원중 씨에게 관련 없는 의사를 인력으로 배치시키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했고 결국 고원중 씨는 병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해당 병원에 사표를 제출해 떠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환송회 때 벌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뜬금없이 고원중 씨에게 환송회를 열어주겠다고 했고 고원중 씨는 환송회에 가는 게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도 가지 말라고 직접 얘기할 정도였죠. 그러나 고원중 씨는 자신이 환송회에 가지 않으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뒷말이 돌게 될 거라며 결국 환송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무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고원중 씨가 환송회에 갔을 때 아무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았고 고원중 씨가 혼자 자리에 앉은 지 한참이 지나서야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의도적인 무시였죠. 그리고 그들은 고원중 씨에게 형식적인 말 몇 마디를 건네더니 이윽고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원중 씨는 자신의 환송의 자리에서 무시를 대놓고 당한 것이었습니다. 고원중 씨를 환송회에 부른 병원 관계자 사람들은 대놓고 고원중 씨를 앉혀놓고 무시를 하며 무안과 상처를 주었고 결국 환송회에서 돌아온 고원중 씨는 모멸감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단 고원중 씨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소외와 무시, 모멸감에 의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유독 한국 사회는 참는 것의 미덕을 강조합니다. 옛 시집살이를 빗대어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인 것처럼 살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참으린 석자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만이 방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참는 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딱 그 시간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참는다는 감정의 고통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1년을 보내야 한다고 할 때 딱 1년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1년 동안 당신은 고통스러운 공간에 갇히는 것이고 그 고통이 끝난 후에 당신은 안타깝지만 1년 전의 당신과 명백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개념으로 참는다고 넘기기에는 그 시간 뒤에 당신은 무척이나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1차원적인 직선 형태의 시간을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이 갇히는 건 1차원적인 직선의 개념인 시간이 아니라 3차원적인 고통의 공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깨끗한 흰 옷이라 할지라도 진흙탕에 뒹굴면 오래 뒹굴수록 더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아무리 표백제를 써가며 빤다고 해도 진흙탕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흙탕에서 오래 굴렀을수록 더 흔적은 오래 남게 되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느 집단에서 심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고통을 받고 마음이 찢기고 나서 당신이란 사람이 고통받기 전과 같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고치지 않는다면 그 시계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듯이 당신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시간에서 더 나아갈 수 없어지고 심한 경우 당신의 마음의 초침은 뒤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인내가 늘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책임감과 인내에 연연히 할 때 어느 누군가는 당신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 궁지에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이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 시간 단위만큼 고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그 장소에 있는 당신이란 사람의 기억이 고통으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룩은 새로 겪게 되는 앞날의 일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통은 그 시간만 견디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만큼 당신이 두들겨 맞은 그 시간만큼 당신의 내면은 휘어지게 됩니다. 제 아무리 단단한 쇠도 뜨거운 열을 받으며 두들기면 휘어지듯이 당신도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되면 당신의 내면은 휘어지고 대인 깊이나 심리적인 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무리가 될 것 같은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을 눈 질끈 감고 무조건 건너려 하지 말고 멈추고 그 길을 우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 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더라도 한 걸음 뒤떨어져 생각해보면 또 다른 길들이 하나둘씩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덜 벌더라도 덜 잘나더라도 결국 살아남아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원중 씨가 환송했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지 말고 환송회에 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대놓고 자신을 무시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더라면 그의 마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로 건너선 안 되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로 그 강을 억지로 건너다 보면 강의 급류에 휩쓸려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적당한 인내는 책임감이 되지만 지나친 책임감은 당신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 강이 당신을 집어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에 참고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자신을 보호하고 돌아서는 게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